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 곰입니다. 던전파이터는 1인에서 6인이 즐길 수 있는 협력 게임입니다. 난이도는 별 3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조립한 관역판을 테이블 가운데에 놓고 각자 영웅 시트를 한 장씩 선택해 자기 앞에 앞면이 보이도록 놓으세요. 각자 영웅 생명점 마커 1개를 가져와 자기 영웅 시트 생명 트랙 상단에 놓습니다. 모든 던전 카드와 장비 카드를 각각 섞어 각각 더미로 만들어 놓고 몬스터 카드를 뒷면의 숫자와 색상별로 구분한 뒤 각 더미를 따로 섞습니다. 그리고 각각 3장씩을 뽑아 낮은 레벨이 위에 오도록 몬스터 더미를 만들어 놓으세요. 몬스터 생명점 트랙을 놓고 몬스터 생명점 마커 2개를 0 위치에 놓습니다. 무작위로 리더를 선택해 리더 토큰을 주고요. 상자 타일에 흰색 보너스 주사위 2개와 금화를 놓습니다. 금화는 플레이어 소에서 2를 뺀 만큼 놓으시면 돼요. 남은 금화, 흉터 토큰, 최종 보스 카드, 주사위를 주변에 놓으면 준비 끝. 게임의 승리 조건은 최종 보스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게임은 라운드 단위로 진행되며 각 라운드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던전. 리더가 던전 카드 더미 맨 위에서 카드 2장을 뽑고 그 중 한 장을 선택해 공개합니다. 선택하지 않은 카드는 카드 더미 맨 아래로 돌려놓으세요. 던전 카드 왼쪽 상단에 상점 아이콘 표시가 있는데요. 이 아이콘이 10개 이상이 되었을 때 상점에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던전 카드 왼쪽 하단의 표시는 즉시 적용되는 효과예요. 몬스터 덱 맨 위에서 한 장을 뽑아 몬스터를 공개합니다. 카드 왼쪽 상단에 있는 이 표시는 특정 유형을 표시한 아이콘으로 일부 영웅에게 도움이 되고요. 이 표시는 몬스터의 생명력을 추가합니다. 만약 공개되어 있는 던전 카드에도 몬스터 생명력 아이콘이 있다면 모두 더해 몬스터 생명력을 결정합니다. 몬스터의 최종 생명점대로 마커를 이동하세요. 이 표시는 몬스터가 주는 피해량이고요. 여기에 표시된 금화 개수는 몬스터를 물리칠 경우 받는 보상입니다. 이 표시는 전투 때 적용되는 효과이고 동작이 그려진 표시는 영웅들이 몬스터를 잡기 위한 주사위 던지기 방식입니다. 두 번째, 전투. 전투 단계에서 모든 영웅들은 승리하거나 패배할 때까지 몬스터와 교대로 싸우게 되는데요. 리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차례가 되며 자기 차례는 4단계로 진행합니다. 1단계, 사용 가능한 주사위 선택하기. 주사위는 빨간색, 녹색, 파란색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각 주사위는 한 번의 전투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모든 주사위를 다 사용했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요. 가지고 있는 1회용 흰색 보너스 주사위를 한 개 사용하거나 모든 영웅들이 몬스터 레벨만큼 피해를 입은 뒤 사용한 색깔 주사위를 회수해 다시 전투를 진행합니다. 2단계, 주사위 던지기. 자신이 선택한 주사위를 관역판 위로 굴리세요. 주사위를 굴릴 때는 반드시 관역판 바깥 테이블에 적어도 한 번은 튕겨야 하고요. 던전 카드와 몬스터 카드에 표시된 방식으로 주사위를 던집니다. 예를 들어 이 표시가 있다면 영웅은 손등에 주사위를 놓고 튕겨서 주사위를 던져야 해요. 만약 던전과 몬스터 카드에 모두 표시되어 있다면 두 동작을 결합해서 주사위를 던져야 합니다. 3단계, 명중 또는 빗나감. 던진 주사위의 위치가 명중인지 빗나감인지 확인합니다. 명중은 테이블 위를 한번 튕겨 관역판에 떨어졌을 때를 말하는데요. 주사위가 떨어진 곳의 숫자만큼 몬스터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피해량만큼 생명점 트랙에서 몬스터의 생명력 마커를 감소시키세요. 주사위가 관역판 정중앙에 떨어지면 이 공격은 10의 피해로 간주합니다. 또 주사위가 특수 아이콘으로 정중앙에 떨어졌다면 몬스터는 즉시 패배합니다. 빗나감은 테이블 위에 떨어졌을 때 또는 테이블 튕김 없이 관역판에 바로 떨어졌을 때, 관역판의 빗면에 떨어졌을 때를 말하는데요. 주사위가 빗나갈 경우 몬스터의 피해량만큼 영웅의 생명점을 감소시킵니다. 영웅 시트에는 주사위 색상마다 3가지 특수 능력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신이 굴린 색깔 주사위에서 특수 아이콘이 나왔을 때 해당 색깔의 능력이 활성화가 됩니다. 또한 흰색 보너스 주사위도 특수 아이콘이 나왔을 때 사용 가능한 특수 능력 중 하나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능력의 활성화는 명중이나 빗나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4단계, 턴 종료. 몬스터를 잡지 못했다면 다음 순서의 영웅에게 차례가 넘어가고 몬스터를 잡을 때까지 전투가 진행됩니다. 영웅이 몬스터를 물리치면 다음 단계인 휴식 단계로 넘어가요. 세 번째, 휴식. 마지막 공격으로 인해 몬스터 생명점 트랙에 표시된 생명점이 마이너스 3 이하로 줄어들면 금화 1개를 추가로 얻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몬스터 카드에 표시된 금화를 가져오세요. 전투 중 기절한 영웅은 공급처에서 흉터 토큰 1개를 가져와 자신의 시트 생명점 칸 3개를 모두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게임 동안 해당 색깔의 특수 능력을 활성화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해당 색깔의 주사위는 던질 수 있습니다. 흉터 3개가 있는 영웅이 다시 기절하면 게임에서 제거됩니다. 마지막 주사위를 던진 영웅이 리더 토큰을 받고요. 리더는 모든 색깔 주사위를 가져오고 사용한 흰색 주사위는 공급처에 되돌린 뒤 휴식 단계 특수 효과가 있다면 적용합니다.
사용한 방어구 카드가 있다면 다시 되돌려 놓으세요. 네 번째, 쇼핑 타임. 던전 카드에서 상점 아이콘을 총 10개 이상 모았다면 상점이 열립니다. 그리고 장비, 보너스 주사위, 치유 등을 구입할 수 있어요. 치유 구매를 선택하면 금화 한 개를 내고 모든 영웅의 생명점을 일식 회복할 수 있습니다. 흰색 보너스 주사위를 구매한다면 금화 두 개를 지불하고요. 최대 9개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장비를 구매한다면 장비덱 맨 위에서 기본 2장과 참여 인원수만큼 추가로 장비 카드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구매를 원하는 카드의 비용을 지불해 장비를 원하는 만큼 구입하세요. 그 다음 구매한 장비들을 원하는 영웅들에게 배치하고요. 구매하지 않은 카드들은 모두 폐기 처리됩니다. 또한 한 영웅이 같은 이름을 가진 무기 두 개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영웅이 소지할 수 있는 장비의 유형과 수량은 영웅 시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기 카드는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 카드로 이 카드를 사용하면 주사위가 명중될 때 보너스가 적용돼요. 던전과 몬스터 카드에 표시된 동작과 함께 무기 카드의 요구사항까지 모든 동작을 결합해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리고 명중시켰다면 우측에 표시된 숫자만큼 추가로 몬스터에게 피해를 입히세요. 방어구 카드는 파란색 테두리가 있는 카드로 피해를 방지하거나 특수 효과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전투 중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 방어구 카드는 90도로 회전해 표시해 놓으세요. 소비 물품은 녹색 테두리로 사용 후 즉시 버립니다. 자신의 차례가 아니거나 기절 직전에도 사용 가능해요. 던전과 전투 그리고 휴식 단계까지 여러 번 반복해 게임을 진행합니다. 다섯 번째, 최종 보스와의 결전. 상점을 세 번째로 열었다면 남아있는 몬스터 더미를 모두 버리고 곧바로 최종 보스와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무작위로 최종 보스 카드를 한 장 뽑아 공개하시고요. 카드에 표시된 보스의 생명점을 생명점 트랙에 마커로 표시합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는 기본 전투 규칙을 따르지만 색깔 주사위를 모두 소진하고 나서 회수하는 행동은 할 수 없어요. 최종 보스를 물리치기 전에 모든 영웅이 기절하거나 흰색 보너스 주사위가 소진될 경우 게임에서 패배하고요. 물리치면 게임에서 승리합니다. 상자 타일에 남아있는 금화당 플러스 1점, 흰색 보너스 주사위당 플러스 3점, 흉터 토큰을 받은 영웅이 없는 경우 플러스 5점, 받은 흉터 토큰당 마이너스 1점, 제거된 영웅당 마이너스 5점, 난이도별로 보통 5점, 어려움 15점, 지옥 25점으로 점수를 계산합니다. 총 점수를 계산해 점수당 호칭을 확인하세요. 또 영웅과 몬스터의 능력, 카드 효과 등의 구체적인 규칙은 룰북을 참고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